오늘 만난 이유는 뭐 이제 카르풀 퀸 저희가 또 촬영을 많이 했고 그 댓글을 조금 읽어보면서 리액션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찍었던 거를 네. 보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카르풀 퀸 영상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고! 한 손으로 카르풀 하기 로제 손 하나 빌려서 하기. 와, 근데 해보다 보니까 로제 한 손을 빌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 잘해요 로제님도? 그렇진 않아. 제가 한 손으로 컨트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한 손이라도 빌려서. 막자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막자요? 막자 많이 당했죠. 이 영상 막 막자가 좋은 문화다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막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저도 그 팬분들하고 할 수 있는 계정으로 하는데 팬분들이 이제 저를 막 막는 거예요. 이래서 막자의 문화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어? 나오셨어요? 이때 저 진짜 솔직히 말하면요 안 떨린 척 했거든요. 근데 저 진짜 많이 떨었어요. 실력을 제가 체크하러 왔기 때문에 꿀팁도 알려주지만 조금 혼내면서 가르쳐줄 수 있는 시간 문초리. 제가 성이 또 문인데 거기에 이제 회초리를 한다 그래서 뭐라고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그 이 트랙의 지름길을 굉장히 잘 타주셨지만 계속 드리프트 키를 계속 누르고 계시거든요. 그거 잠시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 지름길이 없는데 아니, 지름길을 아니. 잘 탔다고 이거, 하신 거예요? 이게 지름길이 없는 게 아니라 지름길이 있어요. 어? 여기에요? 그 초반 부분에 보면 이게 통나무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름길. 야! 마지막 바퀴. 봐봐요. 당연히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잘한다. 어? 저는 당연히 잘하실 줄 알았어요. 오 잘하나 봐. 게임을 많이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재능. 맞네. 1대1로 하나요? 혹시? 지수님 출세하셨네요. 문호수님이랑 진짜 말조심해야 된다고. 지수 이기게 해주려고 일부러 R 누른 습이 있나요? 맞습니다. 내가 R 키를 눌렀나 이때? 아 맞네. 졌는데 되게 네. 웃고 계셔. 졌는데 기분 좋은 짐. 그 L2 따려면 로드 아니 걔 제가 싫어하는 애랑 빌리지 손가락에서 걔를 이겨야 되나? 그래서 아직 못 땄거든요. 걔가 먼저 출발을 해요 야비하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못 땄어요. 좀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면 팬들이 생각보다 레벨이 높아서 맞아요. 막 저보고 빨리 올라오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그럼 L3는 따셨어요? 네! 엘스리 그러면 떴죠. 오늘 할만하겠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막자를 그 다음 판에 했어요. 신고 당하시겠는데 좀. 어? 저는 입구만 막았는데. 입구만 막았다. 이 다 막은 거거든요. 입구 막은 거면 그죠? 근데 그 입구가 딱 그 한 칸만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다 막은 거. 조금 해야 될 대사들이 각종 웃는 거, 우는 거, 인사하는 거, 놀란 거, 화난 거. 이 캐릭터 팬들이랑 하면 캐릭터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계속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게임하는 좀 그러긴 하겠다. 나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사랑해 사랑해. 네. 다음 가볼게요. 네 앵커하면서 갸우뚱하면서 나 불렀어? 나 불렀어? 살짝 근데 네. 느낌 아쉬운데 감독님이 시범 한번 보여주시는 거 같아요. 아 제가요?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야 또 이제 우리 팀장님 제가요? 근데 더 웃겼던 건 감독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편집이 많이 됐었는데 싹 다 해주셨어요. 나 불렀어?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지수 카르풀 기획자에게 보너스 크게 줘야 될 듯. 어? 이거 기획자분 있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끝났네. 아 웃기다. 자 제가 제일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어 달리기 TRKS를 타고 지수님이 1번 주자를 하고 제가 2번 주자를 해서 이 분들을 이겨보기 전에 맵이 중요해요. 고가의질주를 해볼까요? 첫 판이니까 비켜! 과연 실력이 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분 뭐지? 저분 막 여기서 한다. 아 막자를 하시네 여기서 이등님이. 근데 확실히 맵을 알긴 아신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잡을 수 있겠는데요? 아! 안 돼! 어딨어요? 왼쪽 왼쪽! 오 마이 갓! 괜찮아 괜찮아. 우와! 뭐야 이게? 어? 내가 하는 것 기분 좋아.
뭐야 이게? 오, 비켜 비켜. 어머 어머 어머, 여기 세 번이나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어머 세상에, 여기가 이렇게 매끈한 길이었어. 와 짱이다. 이 그 지수님이 바로 껌이네라고. 되게 첫 판 끝냈고 두 번째 판은 제가 1번 주자를 해볼까요? 가죠. 이번엔 주자를 바꿔서 제가 1번 주자하고 지수님이 2번 주자. 제가 바텀 교체하면 바로 지르시면 돼요. 이렇게 도착합니다. 좋아요. 스타도 좋아. 이거 이제 1등 할 수 있겠다. 잘한다. 아 너무 따라하려다가 약간 아! 아! 어! 안 돼! 저거 누구야! 좋아요 좋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좀 성급했는데 부스터 지른 게 이거? 아 그렇잖아요. 어, 디펜스? 오! 아! 엘리트! 어 1등 아니야 이거? 아 뭐야? 아! 엘리트! 와 이거 진짜 아깝다. 이건 아깝다. 아! 제가 저 꼬맹이 이렇게 민 거 네. 봤어요? 봤죠? 디펜스 좋아하는 거. 근데 꼬맹이 이기고 다른 사람 1등 했어요. 꼬맹이가 왜냐면 2등으로 들어가려 해서 제가 그 뒤통수로 비가 오, 맵 괜찮아요. 월드 파리 드라이브. 너무 예의 있어. 사진 나온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망했다. 오 마이 갓. 영광스러운 날이구나. 아, 맵이 어려워, 맵이 어려워. 맞아. 리턴 한 거 처음이에요, 저 여태까지 카라프. 진짜요?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님과 이어달리기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되게 든든하면서도 제가 실수할 때마다 부담감이 들어요. 이어달리기니까 제가 계속 실수하니까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막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리타를 다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이널 이벤트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5월 9일 일요일 오후 6시에 또 카림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시청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지수님도 오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저도 게임해야 되죠? 저랑 해야 말... 되는 그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 달리기예요? 오 마이 갓. 네 그러면 저희는 5월 9일 일요일 오후 6시 카림픽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